신티사이저라고 하는 장치는 기계에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인공적으로 소리가 만들어지는 장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MIDI는 그냥 어떤 음을 내가 어떻게 쳤고 그거를 어떻게 제어하고 싶은지 디지털로 정보를 교환할 뿐이지 그거 자체가 전자음악이 아니잖아요. 이해할 만하나요, 근데 이게? 안녕하세요. 저는 강호정이라고 하고요. 음악가이자 교육자이고 음향 엔지니어이기도 하고 사운드 디자인도 하고 영화음악도 했었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디사이저는 전자 합성기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소리를 전자 방식이나 아니면 전기를 활용을 해서 만드는 장비를 얘기하는 건데 보통 신디사이저 그러면은 공학 쪽에서는 다른 용도로 쓰이지만 음악 쪽에서는 이제 전자음을 만들기 위한 장비죠. 그래서 그게 키보드가 달린 것도 있고 아니면 모듈이라고 해서 키보드 없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아주 옛날에는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라고 하는 전기로만 운영이 됐던 장비를 썼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아주 컴퓨터를 많이 활용을 해서 디지털로 운영이 되는 신디사이저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가상이죠. 가상으로. 그런데 동시에 요즘은 또 다시 옛날의 아날로그 신디사이저가 인기이기도 해요. 어쿠스틱 악기는 어쨌든 간에 뭔가 물리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피아노 건반 치면은 그 안에 있는 망치가 줄을 때리는 식이라든가 아니면 기타를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줄을 뜯는다든가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활로 켠다든가 어떤 그러한 물리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물체에서 나는 소리를 가지고 음악을 만드는 게 악기라고 하는 장치잖아요. 물론 타악기 같은 경우는 때려서 또 나는 악기들이고 그런가 하면은 신티사이저라고 하는 장치는 기계에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인공적으로 소리가 만들어지는 장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디는 뭐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디지털 인터페이스라고 83년에 전자악기 회사들이 모여서 이러한 어떤 새로운 스탠더드를 만들자라고 규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디 1.0이라는 규격을 만들었는데 왜 그런 게 나왔었냐 하면은 예전에는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끼리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A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고 B는 딴 소리가 나오는데 한 건반에서 치는데 B 악기도 같이 그 멜로디를 쳤으면 좋겠을 때 케이블로 연결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전기 값이 넘어가는 거고 도랑 뭐 여기서 미를 같이 친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거기에서 합계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런 시스템에서는 그 합계가 다른 의미 되는 거예요. 1과 3이 따로 가지가 않고 한 케이블 통해서 가니까 합계가 그냥 가버리니까 폴리포닉 그러니까 다성 이 지원이 안 되는 방식인 거예요. 단음만 되는 거예요. 실제로 70년대나 이럴 때 그런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보면은 대다수가 원 보이스 신디사이저예요. 그러니까 건반 두 개를 누르면 두 개가 안 나오고 하나밖에 안 나오는 그런 악기들이었어요. 한 대략 80년 정도를 기점으로 점점 더 많은 다성 신디사이저가 나오기 시작해서 코드를 누를 수 있는 보이스 수가 6개다. 6개까지 음이 동시에 나온다. 또 어떤 악기는 8개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케이블을 6개로 연결해야 되나 8개로 연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 이미 컴퓨터 기술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한 시기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거는 디지털로 해야 되겠다. 디지털 방식으로 제일 먼저 만든 게 일본의 롤랜드사라는 회사였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 회사들이 합쳐서 만든 게 디지털로 그런 정보를 신디사이저 간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규격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악기 자체는 아날로그이라도 그 안에 그 음들 내가 어떤 음을 눌렀고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걸 디지털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MIDI라고 하는 게 지금 많이 헷갈리는 게 뭐 학교에 MIDI 전공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MIDI 전공이 있다. 근데 굉장히 그건 애매한 게 MIDI는 그냥 어떤 음을 내가 어떻게 쳤고 그거를 어떻게 제어하고 싶은지 디지털로 정보를 교환할 뿐이지 그거 자체가 전자음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MIDI 전공이라는 말은 좀 이상한 말이고 차라리 전자음악 전공 그런 말이 더 맞는 것 같고 MIDI를 그냥 활용할 뿐이에요. 건반을 컴퓨터에다 요즘도 연결하면은 옛날처럼 MIDI 케이블로 연결 안 하지만 USB 케이블로 연결하지만 그 안에 가는 데이터는 MIDI 규약 규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MIDI 전공이 아니라 전자음악 전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